이런 게 좋아요. 오나나 선수는. 자, 딱 볼로 밀어주고 뒤에서 잡았습니다. 왼발. 황의조에게 밀어줍니다. 황의조 슛! 들어가질 않네요. 노루 패스 들어갔고 황의조도 정말 센스 있는 거예요. 파비오 다 실바. 자, 역습에 남태의 기회. 오른쪽에 자, 잡으면 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한 번 더 치고 갑니다. 그대로 슛! 포스트를 막아냈습니다. 자,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남태입니다. 아, 무서운데요. 이 콜로 무한이도요. 자, 여기서 잘 지키고 있었던 포스텔. 코시엘리의 각도를 방해하는 수비가 있었는데 포스텔이 잘 나왔죠. 네. 지금 흘렸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요. 네. 자, 치고 들어갑니다. 빌러선. 오! 왼발 슛! 벗어났습니다. 나카로 슈팅. 스피드가 좋은 선수거든요.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세밀한 마무리에서 항상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도 보르도에서는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걸렸습니다. 쪽도 있고요. 자, 황의조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조금씩 치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슛! 들어갔어! 황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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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골! 이번 시즌 포린의 네 번째 골 황의조가 해결을 합니다. 아, 팡타스틱입니다. 정말 멋진 가마차기 황의조! 블로손이 몰고 들어와 중앙쪽 수비들 이동시키고 여기서 보세요. 거를 두면 안 되는데 거를 뒀죠? 여기서 한 명이 넘어졌어요. 가마차기 나옵니다. 정말 가마차기로 팀의 첫 골, 소중한 골을 만들어내는 황의조. 아, 휘는 거 보세요. 네. 위협적입니다. 일단 골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오! 하는데 의식하다 보니까 본인이 넘어졌거든요. 자, 오늘 경기가 이 팀 창단 140주년이 되는 그런 경기에서 황의조 선수의 골입니다. 어, 끌어냈습니다. 끌어냅니다. 슛! 아, 지금은 좀 조금 더 침착했어야 되는데요. 자, 황의조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에버트 앨리스가 오른쪽에서 볼, 아, 그 전부터 좀 황의조 선수는 쓰러져 있었거든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의료진 들어오다고 아, 하는데 네. 오늘 자, 오른 발목에 네. 의해서 득점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어떤 장면 때문에 부상이 네. 온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황의조 선수의 부상이라면은 이 보르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패트 아, 안 돼요, 안 돼요. 교체를 여기서 아 지로투하고 좀 접촉이 좀 있었군요. 스텝을 밟다가 좀 엉키면서 네. 살짝 돌아간 것 같은데. 자, 발목 쪽이 조금 아,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테이프링을 엄청나게 하고 네. 왔어도 이게 잘못 꺾이려면 이제 꺾여버리거든요. 네. 자, 의료진에 들어가서 황의조 선수에게 응급처치를 좀 해줬고 아, 무리해서는 안 되죠. 자,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황의조 선수가 뒤쪽에 아, 밟았네요. 아, 밟으면서 꺾인 것 같아요. 상대 선수의 발을 이제 밟으면서 본인 발목이 돌아갔어요. 네. 네. 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뭐 농구나 이런 점프 운동 하신 분들 알면 네. 점프하고 내려올 때 상대 발 밟으면 이렇게 네. 돌아가잖아요. 어,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자,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조심스럽게 발을 이제 짚고 있는데 황의조. 자, 황의조 선수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나오고 결국은 이제 은바의 니앙이 들어갔죠? 네, 은바의 니앙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FA 자격으로 왔죠? 그렇습니다. 딱 볼 크로스. 오, 뒤로 흘려주고 슛! 골! 들어갔어! 와단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놓쳤잖아요. 우리들은 좀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아, 페트코비치 감독은 프란세르지우를 투입 자, 경기 끝났습니다. 10라운드 일정 1대1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네, 황의조의 뭐 환상적인 골이 네. 있었지만